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오늘 시간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 북기에는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일신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볼 텐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습니다. 당시의 멸망 상황을 보면요. 이 뭐 당나라는 이 배를 타고 수군을 통해서 기벌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군대는 김유신이 이끌었죠. 그래서 이 탄현을 거쳐서 넘어서 지금 이제 대전 지역입니다. 이 황산벌 논산, 지금의 논산이죠. 그곳에서 계백장군과의 어떤 정말 혈전을 뭐 3일 동안 이제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당군과 이 신라군이 이 당시의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 지금의 부여에서 이제 합세를 해서 이 사비성을 이제 함락을 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8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은 영계소문의 사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죽고 난 뒤에 그 후계자의 문제에서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고 고구려가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고구려와 나당 간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제 뭐 패배를 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면 이 당나라는 이 백제에 웅진도독부를 두고요. 고구려에는 안동도우부를 둡니다. 그런데 신라에도 계림대도독부라고 해서 이 신라도 마찬가지로 백제와 고구려 이미 이제 멸망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뭐 일제의 조선총독부처럼 도독부를 두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를 이 삼국 전체를 이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뭐 당시의 신라는 이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미 멸망됐다고 하지만 부흥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유민들과 합세를 해서 이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신라가 드디어 이제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676년인데요. 이때도 사실은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또는 역사의 기록에 있어도 이렇게 미스테리로 이게 남아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당시에 당나라의 소정방의 죽음과 뭐 얽혀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매수성이나 기벌포가 어딘지 또 매수성 전투가 과연 정말로 지금의 뭐 수원 가까운 곳이냐 라고 하는 어떤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또 당나라가 이렇게 진격,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진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안동도부가 지금의 평양에 있었느냐. 또 웅진도독부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소정방이 지금의 그 부여에 석탑에 새겨놓은 그 문장을 보면요. 백제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충남 인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런 인구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에 당나라는 이 호구조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세금을 잘 걷고 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했는데 당시에 남겨진 기록에 그 석비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은 백제가 정말 지금 충청도 전라도 일대만 백제가 있었느냐 하는 또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미스테리고요. 그래서 이 삼국 통일의 과정에는 많은 미스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76년에 신라가 당을 물리치고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뭐 비슷하죠. 고려도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해서 뭐 천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통일신라도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고 그 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나라가 차지했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통일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 뒤에 696년이죠. 뭐 이 대중상과 대조영이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는 대진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볼 텐데요. 696년에 거란의 이진충이 영주도독 조해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 사리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걸걸중상, 이분이 이제 바로 대중상입니다. 이라는 자가 말갈의 주장 걸사 비우 및 고려, 고구려의 남은 종족과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그런데 이 요수가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의 요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 요수라는 것도 계속 지명이 변경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 해서 이 요수를 그냥 지금의 요하로 보게 되면 어쩌면 학계에서 말한 것과 비슷해질지 모르겠는데 당시의 요수는요 아직 그 뭡니까 거란이 어떤 큰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거란이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이 요수가 당시 어디였느냐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태백산의 동굴 거점으로 하여, 이 태백산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백두산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태백산이 또 있었던 것이냐, 또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죠. 오르알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 무우는 걸사비우를 허국공, 걸걸중상을 진국공으로 책봉하여 그 죄를 용서했다. 뭐 용서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걸사비우가 허국공이고 걸걸중상, 대중상은 진국공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우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말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시 이 당에서는 이 대중상과 걸사비우를 이제 공으로 이제 책봉을 해서 제후로 이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대중상과 걸사비우는 그 명을 받들지 않는,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무우는 옥거미 대장군 이예고와 중랑장 색부에게 조서를 내려 그를 쳐죽였다. 쉽게 얘기하면 걸사비우가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중상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조영, 대조영입니다.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 달아났는데 해고는, 이해고는 끝까지 추격하여 천문령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대진국이 어디에 나라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천문령인데요. 이 천문령을 사실은 찾기만 하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조영이 고려병과 말갈병을 거느리고 해고에게 저항하니 해고는 패전하여 돌아왔다. 이에 거란이 돌궐에 붙음으로 왕사의 길이 끊겨서 이제 당나라의 수도로 가는 길을 이제 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란이 돌궐과 이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 상황이 이제 이 쉽게 얘기하면 대진국을 어떻게 뭐 치지를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조영 곧 비우의 무리를 합병하여, 걸사비우의 무리죠, 말갈 지역이 먼 것을 믿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이라 부르며 돌궐에 사자를 보내어 통과하였다. 땅은 사방 5천리이며 호구는 10여만이고 승병은 수만이다. 서계를 직접 제법 안다. 서계는 이제 글과 문장입니다. 부여, 옥조, 변안,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대진국을 발해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발해가 아니고 정식 국호는 대진, 진국이었다라는 겁니다. 환단고기에서 이제 대진국이라고 하고요. 또 스스로도 진국, 적어도 이제 진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해라고 부른 건요, 중국이 보내온 조서에 자꾸만 발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도 외교 문서기 때문에 아마도 발해라고 이제 쓴 그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식 국호는 이 대진 또는 진국이었고요. 또 일본에 이제 사신을 보낼 때도 외교 문서를 보면은 스스로를 고려, 고구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후 고구려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진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보면은 이 사만, 그러니까 당군조선 전체를 총칭해서
진이라 불렀다, 진국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조선, 당시의 당구조선은 뭐 아시는 것처럼 만주와 요서와 이 뭐 요동과 그리고 한반도까지를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진국이었고, 주요 이 가장 뭐 큰 그 수도는 이 지금의 요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곳이 바로 이제 진국이었고, 이 대진국에서 자신들을 진국이라고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골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을 보면요. 부여, 옥저, 변안,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이 고조선이라든지 또 옥저라든지가 이 한반도 안에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 북쪽이라고 됐고, 이 바다는 바로 발해겠죠. 그래서 이 부여도 예를 들면은 한반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었다, 뭐 지금의 길림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여마저도 당시에 이 대진이 차지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대진의 주요 거점이 부여, 옥저, 변안, 조선 등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제 이 요동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계에서는 이 진국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진국은 바로 지금의 요동, 그리고 단골조선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98년에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중상과 대조영이 대진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뭐 대진국의 지도를 보면요. 지금 발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해로 뭐 가끔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뭔가 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해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발해의 경계, 대진의 경계가 왼쪽 서쪽으로 요하를 넘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이라고 하는 발해 오경이요. 다 지금의 백두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통일신라의 경계를 이 위쪽으로 잡게 되면요. 지금 남경 남해부라든지 서경 압록부가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의 어떤 영토 관념도 개념도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일신라가 맞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역사 교과서에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삼국을 다 통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땅의 일부인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는 뭐 절반도 차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삼국을 통일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영토 자체가요, 지금의 영토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라를 과연 통일신라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물론 이 통일신라부터 이 대진국이 건설될 때까지 23년 동안에는 이 우리의 국통에는 통일신라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신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와 이 통일신라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 여러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이 동사강목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강역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통일신라의 강역은 북으로 정천군을 경계로 하여 발해와 접했다라고 해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가 정천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신라의 가장 북쪽에 정천군이 있었다 라는 것이고요. 신경주는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뒤에도 정천군을 지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정천군이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 북계에 있던 지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지리를 보면요. 이 정천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이었는데 문무왕 21년, 681년에 이를 치하였다. 그러니까 문무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이 통일되고 몇 년 후에
이때서야 사실은 이 고구려의 천정군을 이렇게 취하면서 이 지명을 정청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고 탄왕 관문을 쌓았다. 관문이라는 것은 이제 경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용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이 통일신라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궁극지에 이르기를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 발해의 추성부까지는 39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발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역에 대해서 이제 그 부에 대해서 쓰는 과정에서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의 경계를 천정군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군 그리고 고구려의 이 천정군, 그러니까 정청군과 천정군이 어디였느냐를 알게 되면 통일신라의 북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 정청군의 위치를 강원도 원산시 덕원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산만에 있는 그런 지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요, 뭐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명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것뿐인데 정청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산시 덕원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강원도 원산시 덕원동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정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 당시에 정청군 주변에 이제 여러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라든지 여러 기록을 보면은 이 정청군 주변에 있던 여러 다른 현이나 뭐 읍이나 이런 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명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본래 이제 내가 예를 들면 함흥을 뭐 어디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학계에서 함흥이 어디야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걸 다 따라가요. 그럼 함흥 옆에는 정천이 있으니까 함흥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지금의 함흥이다라고 하면은 정천은 그 옆에 있는 뭐 원산만이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그 정천군이다라고 하면 정천군의 어떤 지형이나 뭐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명들은 그런 추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의 없어요. 단지 뭐 함흥에서 뭐 함흥이 옆에 있다 뭐 길주가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제대로 찾아야만 거기에 딸려 있는 다른 지명들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지명들이 같이 찾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그 지명 이 역사에서 얘기하는 지명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일본인 식민학 사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사 지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뭐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뼈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 거죠. 대진국이 정말로 통일신라의 북계가 정청군이었다면 그 위쪽으로는 사실은 대진, 발해의 유물이나 유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물이나 유적으로 봐도 이것을 뭐 이 위치가 이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 우리 역사 지리에서 북쪽 경계가요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의 북계의 그런 어떤 변동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세기 고려는 뭐 지금의 원산만에서 압록강까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천리장성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천리장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북한에서 이제 이게 천리장성이다 하고 조그만 성을 이제 사진을 찍어 갖고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경계라는 게요. 조선 고대 역사 지리라는 것은 이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을 따라서 경계를 삼을 수는 있어도 산맥을 가로로 잘라서 경계를 하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을 기준으로 해서 뭐 분리를 할 수는 있어도 이 강을 뭐 잘라가지고 경계를 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원칙에도 어긋나 있는 그런 경계를 지금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 어떤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지형 지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환경이라는 것이.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천지장성이 이렇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이제 공민왕 때 고려 말이죠. 이 공민왕 때 이 천지장성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뭐 어느 정도 수복을 했다. 원에 이제 대항을 해서 정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록강의 절반도 차지를 못했고 두만강까지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조선 초가 돼서 세종 때 사궁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이 조선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라고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런 역사, 지리, 영토 의식이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제 확립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엄진이라는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관이 그 여진을 정벌을 하고 구성을 쌓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공엄진에 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엄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엄진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고려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이 공엄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굉장히 이상한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1학설, 제2학설, 제3학설 해가지고 공엄진까지 아주 좁은 길목을 따라서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분포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말이. 예를 들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토를 만들었다라는 게 뭐 누가 봐도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고려 국경 지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정천은 정말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정천을요, 한번 구글 지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정천 한자로 이렇게 써보시면요, 우물정자의 샘천자입니다. 검색을 하시면 딱 한 군데가 뜹니다. 어디냐면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용정시에 뜹니다. 그래서 연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정천이 근세 혹시나 누가 만들어낸 지명이 아니냐 또는 뭐 그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용정에 가면요. 용들의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정은 뭐 유서가 깊죠. 우리 뭐 노래 중에 가곡 중에 선구자라고 해서 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 용정에서 많이 용정 출신이 굉장히 많죠. 명동학교도 마찬가지로 뭐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뭐 문익환 목사라든지 여러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 명동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 용들의 우물가에 보면은 용정 지명 기원지 정천이라고 해서 지명 유래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고려선 연구소에서 이제 답사를 가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예. 더 확실한 이제 근거를 찾게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용정 지명 기원 지 정천은 무슨 뜻이냐면 용정이라고 하는 지명이 기원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용정은 어디서 왔느냐 정천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왔다 정천이 바로 용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옛날에는 정천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이름을 바꿔서 용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정천의 지명은 바로 옆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통일신라의 북계였던 이 동쪽의 이제 북계죠, 사실은. 통일신라의 북계였던 바로 그 정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말하는 정천은요, 지금의 문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산에 있는 문천과 지금 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가 새로 밝혀낸 이 통일신라의 북계인 정천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 정천이 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고려 조선, 뭐 사실은 이제 통일신라부터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북쪽 경계가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역사지리가 바뀌게 되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상황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연구를 해보거나 검토를 해보거나 재론을 해봐야 되는데 좀 이게 묻기에 바쁩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연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철저히 이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 고재선 연구소는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정치는 지금의 용정이고 삼국시대의 폐수로 불린 이 신라와 발해의 경계였던 리하는 지금의 요령성 개주시를 흐르는 언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통일신라의 북계가 지금의 그 요령성 개주시 언이하에서부터 금방 말씀드린 동쪽, 동북쪽에 있는 용정까지, 정청까지가 바로 통일신라의 북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송 때 학자인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금나라의 상경으로 가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에 보면은 지금의 개원시를 지나면서 동쪽으로 신라산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신라산이 도대체 어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길림 합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천산산맥, 요동반도 위쪽에요. 천산산맥이 있고 그 또 위쪽에 오른쪽 동북쪽에 길림 합달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 길림 합달령이 바로 이 허황종이 말한 동쪽에 있던 신라산이 바로 길림 합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산이라는 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일신라의 북계가 천산산맥, 언이하부터 시작을 해서요. 언이하, 천산산맥, 길림합달령,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이 연변, 지금의 연변 용정까지이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의 북계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A 또는 B 지역이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를 이루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려와 조선의 북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고려와 조선의 북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대동강에서 원산만, 압록강에서 원산만 또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런 쪽으로 그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기원이 바로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가 처음 그어질 때부터 대동강과 원산만이라고 잘못 그었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의 북계까지도 잘못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발해의 경계를 알아야 고려의 북계가 밝혀지고 고려의 북계를 알아야 조선의 북계를 밝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역사의 광역을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실은 일제의 반도사관 1910년대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손이 아니고요. 일제의 손으로 확정이 돼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여기가 바로 이제 뭐 조선의 역사 강역이다라고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일제는 당시에 간도 문제가 있었고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조선의 역사 강역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북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역사 지리로부터 사실은 역사가 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